850여 년 전, 한 여인에게 죽음이 찾아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47회의 삶은 깊은 어둠 속으로 사그라든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발견된 한 장의 낡은 돌판. 그것은 한 고려 여인의 삶이 어둠을 뚫고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아내 이름은 경혜였다.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게 되니 나의 한이 어떠했겠는가. 믿음으로써 맹세하노니 그대를 감히 잊지 못하리라. 무덤에 함께 묻히지 못하는 일 애통하고 또 애통하도다. 아들과 딸들이 있어 나르는 기러기 떼와 같으니 부귀가 세세로 창성할 것이로다. 아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한 남자의 심정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이 묘지석은 고려 때 사망한 여인의 무덤 속에 있던 것입니다. 무덤 앞에 세워두는 묘비와는 달리 이 묘지석은 망자와 함께 무덤 속에 묻어두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망자의 일생과 성품 그리고 가족에 관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묘지석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글을 쓴 이가 바로 망자의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고려시대 묘지석은 모두 220여 개. 그중 여성의 것은 34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남편이 직접 글을 쓴 경우는 2개에 불과해서 극히 드문 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묘지석은 다른 것들과는 달리 부부관계 또 가족관계 등 고려시대 사람들의 삶을 보다 풍부하게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이 부부간의 깊은 사랑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요. 역사 스페셜, 오늘 이 시간에는 고려 여인의 묘지석을 통해서 고려시대 사람들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가족관계를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묘지석의 주인공, 그녀는 과연 누구일까요? 묘지석이 보관돼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다. 주인공에 대한 유일한 단서가 바로 이 묘지석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훼손이 심하지 않아 다행히 대부분의 글씨를 알아볼 수 있었다. 과연 어떤 내용이 적혀 있을까? 고려시대 금성문을 연구하는 김용선 교수의 도움을 받아 묘지석을 해석해보기로 했다. 황풍 6년 병인 정월 28일 확인 결과 묘지석의 주인은 염경이란 이름의 소유자였다. 1145년에 병을 얻어 이듬해 정월 4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음을 알 수 있었다. 염경의 묘지명에는 가족관계라든지 장례라든지 또는 그 여성의 경제적 지위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가장 주목되는 것은 역시 염경이라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도 그랬지만 고려시대에도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이름을 가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명이 있었겠지만 자라서 결혼하게 되면은 남편의 관료적인 그 지위에 따라서 군 대부인이든지 또는 군 부인, 현군과 같은 봉자코를 가지게 되는데요. 염경에는 동시에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남편도 묘지를 쓰면서 나의 아내의 이름은 경혜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묘지석을 통해 염경의 가족관계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염경에는 최루백이란 사람의 아내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종사품에 해당하는 대부소경의 벼슬을 지낸 염덕방, 그리고 어머니는 의령군 대부인 심씨였다. 또한 염경에는 최루백과의 사이에서
6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염경의 가게를 찾아보기로 했다. 홍성현군 염씨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족보를 연구하는 회상사에서 염이란 성씨에 관해 알아봤다. 예. 확인 결과 우리나라에서 염씨 성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본관이 하나뿐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신라 말에 이제 대사도로서 이제 고려 태조의 삼한 벽상 공신을 지낸 사람이거든요. 850여 년 전에 살았던 여인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파주 염씨 가문의 족보에는 고려시대 조상들도 일부 기록돼 있다고 했다. 만약 염경애가 이 가문의 일원이었다면 족보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족보를 살피는 과정에서 주목을 끄는 이름이 있었다. 파주 염씨 6대조 덕방. 이 사람이 우리가 찾고 있는 염경애의 아버지일까. 염덕방의 자녀들을 확인했다. 순약, 행약, 충약, 신약이 나오고 그다음에 예. 여기 예, 저희가 찾고 있는 경애. 분명 우리가 찾던 인물이었다. 여자에 대한 지석이 그분의 어머님이나 따님 같이 말은 많은 시간의 차이를 두고도 발견되고 보존됐다는 것은 말이죠. 또 사실 그렇게 되었다는 건 다른 데서는 잘 못 봤거든요. 그래 현저하다. 파주 염씨 족보에 실려 있는 염경의 가족과 관련된 기록은 어머니 심씨의 묘지석을 통해 확인한 내용들이라고 한다. 이 묘지석을 통해 염경애와 그녀의 형제들 이름까지도 모두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이다. 고려 사회에서 염경애 집안은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까? 가족의 사회적 지위는 이것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예, 이 염덕방이라는 분은 대부소경을 지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품벼슬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그 중견벼슬인데 더군다나 그 장인되는 분이 심후라는 분입니다. 아, 그분이 정삼품인 승선을 지냈다는 것을 보면은 그 결혼 상대가 되는 집안도 꽤 그 가세를 이어온 집안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염경애는 바로 이 염덕방의 육남매 중에 한 분입니다. 그 중에서 그 충약이라는 분은 평주에 수령을 지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신약 즉 염신약은 과거에 급제를 했고 그래서 이부상소를 거쳐서 정당문학 즉 종이품벼슬은 이건 재산급입니다. 상당한 지위에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집안의 내용을 볼 때 이 염경애 집안은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문벌귀족 대귀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대로 귀족 가문으로서의 위치는 이어간 그런 그 집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권세 있는 귀족 가문의 여인 염경애. 남편이 쓴 묘지석의 내용을 통해 그녀의 성품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아내는 사람됨이 조심스럽고 정숙했으며 잠옷 문자를 알아 대의에 밝았고 말씨, 용모, 일솜씨가 여느 여인보다 뛰어났다. 부녀자의 도리에 부지런히 힘써 내 돌아가신 어머님을 효성껏 봉양했고 친척들의 경조사를 힘써 살피니 훌륭하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이 묘지는 부인이 죽은 다음에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름다운 추억이나 좋은 말만 골랐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치루백은 23년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부인에 대해서 못 잊을 이야기들을 많이 회고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시부모에 대한 공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부모 중에서도 돌아가신 그 아버지, 시아버지를 공경한 이야기를 하는데 시아버지는 이미 결혼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염경애는 직접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매번 특별한 때나 제삿날이 되면은 몸소 제사를 지내주기도 하고 또는 스스로 길쌈을 한 것으로 옷을 만들어서 그 제단에 바치기도 하고
또 절에 제에 나아갔을 때는 그 절에 참여 제에 참여한 중들에게 양말도 나눠주는 등 여러 가지 헌신적인 효성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숙하고 현명했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자 최루백은 매우 상심한다. 그는 그 슬픔을 글로써 남기는데 이것이 묘지석에 새겨져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아내의 죽음 앞에서 함께 묻히지 못하는 것을 통탄스러워했던 염경의 남편 최루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염경의 묘지석 속에서 몇 가지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은 이 최루백은 염경애가 사망하기 한 해 전 정육품에 해당하는 우사간 좌사간의 지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던 해에는 시여사로 진급을 했었는데요. 재미있게도 이듬해에는 예부원 외랑으로 다시 한 단계 좌천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가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던 것은 아닐까요? 이 묘지석의 내용들을 토대로 남편 최루백에 대해 밝혀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남 최루백. 바로 이 한남이라는 본관이 최루백의 실체를 찾아내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최루백의 본관으로 짐작되는 한남이란 말은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봤다. 한남 최루백. 수주는 원래 수원을 수성, 수주, 뭐 인주라는 고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리고 수주가 아마 수원채씨, 수원. 한남이 현재 수원채씨의 옛 본관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수원채씨 집성촌이 있는 봉담읍. 사도세자의 무덤에서 불과 1km 떨어져 있는 이곳은 일명 효자문골이라 불린다. 뜻밖에도 수원채씨 후손들은 최루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수원 최 씨의 시조가 바로 최루백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던 것이다. 요즘 세대에선 토모지에 참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훌륭한 분이셨고 그 선대에는 별로 벼슬한 사람이 없거든요. 네. 근데 이 장관이 이제 그게 효행이 으뜸이라고 이제 하니까 고려시대 때 그 인종조시 때인데 그러한 효자가 있느냐 저야에 이제 알게 돼서 예. 조정에서 불러가지고서 이제 벼슬을 준 거죠. 예. 최루백은 고려사 열전에 실릴 만큼 효자로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 최루백이 15살 되던 해 아버지 최상저가 호랑이에게 잡혀 죽음을 당한다. 원수를 갚겠다며 호랑이를 찾아 나선 최루백은 드디어 마을 뒷산에서 쉬고 있던 호랑이를 발견한다. 가지고 있던 도끼로 호랑이를 죽인 후 아버지의 시신을 되찾아 묻어줬다는 것이다. 마치 전설처럼 여겨지기도 하지만 실제 이 마을의 뒷산에는 최루백이 호랑이를 죽였던 곳이라고 알려진 장소가 있다. 15m 남짓한 바위, 현재 효암이라 불리고 있다. 이곳이 효암으로 명명된 것은 조선 후기 정조 때 일이다. 사도세자의 무덤을 방문하기 위해 이곳에 온 정조가 최루백의 효행에 감복해 이름을 내려줬다고 한다. 이 구멍은 뭡니까 이거는? 이게 저 이 부녀자들이 예. 효자를 낳아달라고 해가지고 예. 여기 와서 예. 하착 갈모서 예. 이제 그 효자를 좀 낳게 좀 해주시오. 여기 같이 그 예. 효자를 낳게 해주시오. 아. 요거 와서 이제 한 네. 그러한 그 저기랍니다 이게 트루백 선생처럼 효자를 낳게 해달라. 예, 예. 마을 어귀에 세워져 있는 효자비. 이것은 연산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역시 트루백의 효행을 기리고 있다. 예조로 시켜서 임금이 명령을 해가지고. 조선 시대의 교과서에 해당하는 삼강오륜도
오륜 행실도 등에도 최루백의 얘기는 빠지지 않는다. 이 같은 흔적들을 통해 최루백은 젊었을 때 이미 효행으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최루백의 성품에 대해선 염경의 묘지석을 통해 몇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그가 거친 관직은 대부분 명예를 매우 중시하는 청유직이었다. 정원이니 사관이니 시여사니 이런 벼슬을 지냈는데 그것은 왕에게 정책을 건의를 하고 또 왕이 잘된 길로 나아가도록 보조하는 그런 그 벼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국자사업이니 국자지휘준이 하는 그 학관, 교육관의 그 지위에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예부낭중, 예부실안 같은 그 예의를 다루는 직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은 이 최루백은 상당히 그 예절이 바르고 또 충성스러우면서도 청렴한 생활을 한 그런 그 중견 관료가 아니었나 그렇게 그 생각이 됩니다. 젊어서는 효성으로 이름을 드높였고 관리가 된 후에는 청렴한 생활로 일관했던 사람. 이 염경의 남편 최루백은 아내에 대한 애절한 사랑을 글로 남김으로써 이렇게 죽어서까지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 염경에는 개경에서도 아주 권세가 있는 귀족 집안의 딸이었고 남편 최루백은 수원 향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염경에는 자기보다 못한 집안의 아들에게 시집을 간 셈이 되는데 엄격한 신분 질서가 유지되고 있던 고려시대 이 같은 일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염경애와 최루백 이들은 과연 어떻게 만나 결혼을 하게 됐던 것일까요? 고려시대, 지방 출신이 귀족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다.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는 최루백이 과거에 합격했다는 사실이다. 과거 급제자의 경우 장래가 유망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권세 있는 집안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능했다. 이렇게 본다면 최루백은 과거에 급제한 후 염경애와 결혼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대 유학자인 이색의 사례를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색이 13세 나이로 과거에 합격하자 개성의 권문 세족들이 그를 사위 삼기 위해 결혼 전날까지도 쟁탈전을 벌였다고 한다. 과거 급제자에 대한 선호도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전근대 귀족 사회인 고려 사회에 있어서의 결혼이 가진 의미는 대단히 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혼 상대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곧 그 집안의 사회적 위세를 표시하는 것이 되고 가문의 척도를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귀족끼리의 서로 중첩되는 혼인 관계 그것을 우리는 이어질 연자에다가 혼인한 그 인자를 써서 연인 관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런 그 연인을 통해서 폐쇄적인 통혼권을 형성했습니다. 출세를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뿐 아니라 혈연이 매우 중요했던 사회 그것이 바로 고려 귀족 사회였던 것이다. 때문에 능력 있는 남성의 경우 자신보다 좋은 가문의 딸을 배필로 맞는 경우도 잦았다. 고려사 열전에 나오는 송유인. 그는 원래 돈 많은 상인의 딸에게 장가가 그 덕에 벼슬을 한 인물이었다. 그런데 무신 집권기가 되자 권력가였던 정중부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아내를 버린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처가를 이용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출세하는 데 있어 남자의 가문뿐 아니라 아내의 가문도 매우 중요했다. 때문에 족보에서도 여성 쪽의 기록이 남성과 동등하게 기록되고 있다. 고려 시대에서 조선 전기에 우리 가족 제도를 한마디로 특징을 얘기한다면은 남계, 그러니까 남자 계열과 여자 계열, 그러니까 족보상에서는 본성 계열과 외성 계열이 동등하게 기록되어 있고 동등한 용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사상적인 또는 사회적인 기저에는 남과 여가 분리되지 않고 남녀란 것이 원래 구분의식을 가지게 된 것은 승리학적인 사상이 도입되면서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남녀가 사회 조직 또는 친족 조직 내에서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의 구별이 없었던 만큼 딸과 결혼한 사위도 아들과 마찬가지로 그 가문의 일원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었다. 최루백의 경우도 귀족의 딸인 염경애와의 결혼이 출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염경애와 최루백의 결혼 생활은 어떠했을까? 묘지석의 내용을 통해 그들의 살림살이가 그다지 넉넉치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관료로서 받는 녹봉과 토지만으론 생활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토지의 경우 처음 관리 생활을 해서 9품 내지 8품을 받았다고 할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은 성인 3.6명이 1년 먹을 수 있는 식량 정도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녹봉에서는 2인이 조금 넘는 그런 그 양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급 관리의 경우는 성인 5명 정도가 1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 정도의 수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순수하게 국가로부터 받는 대우로서만 생활해 갔다면은 하급 관료들의 경우 생활이 상당히 그 어려웠으라는 그런 그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묘지석에 따르면 의복과 식량을 구하는 일은 전적으로 염경애가 맡아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가게를 책임지는 것은 아내 염경애의 몫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녀는 모자라는 생활비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었을까? 길쌈을 한다든가 이런 그 일은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적극적인 무슨 그 경제 활동을 한다든가 해서 얻어지는 수익 같은 것은 아마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이 고려 때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재산 상속에 있어서 남녀 균분 상속이 되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즉 아들 딸 구별 없이 균등하게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재산이 상속되었다는 겁니다. 고려 때 그 여자들이 재산 상속을 해가지고 그 살림에 보태는 그런 그 이해는 우리들이 자료를 통해서 얼마는 찾을 수 있습니다. 최루백의 경우도 아내 염경의 진정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아내의 내조를 바탕으로 최루백은 청렴한 관직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850여 년 전 최루백 염경애 부부의 일상 생활이었던 것이다. 여러분은 이 최루백과 염경애 부부의 금술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매우 다정한 부부였을 거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여길 한번 보시죠. 자, 이것은 남편 최루백의 묘지석을 탁본한 것입니다. 이 매우 심하게 손상돼 있어서 이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에 매우 놀랄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재취유 그다음은 손상이 돼서 잘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삼남면녀. 그러니까 염경애 외에 유씨라는 여자와 또 결혼을 해서 세 명의 아들과 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염경애가 죽고 난 뒤에 재혼을 한 것인지 아니면
두 명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고려시대 다른 사례를 통해 재혼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처의 경우였는지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록을 통해서 재혼, 이혼... 혼인제도 연구원은 권순영 선생을 통해 고려시대 재혼 사례를 알아봤다. 이것은 고려 의종 때 관리였던 김존중의 묘지명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분은 저기 선취 후취라고 그래가지고 부인을 둘 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재혼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부인이 있는데 또 부인을 취한 것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단서는 자녀들의 연령이다.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모두 장성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부인의 자녀는 모두 어리다고 기록하고 있다. 두 부인이 낳은 자식들의 나이가 대체로 비슷하다든지 동일하다든지 이러면은 같은 시기에 결혼을 한 얘기가 되니까 두 처를 취한 것이 되고요. 만약에 자녀들의 연령에 차이가 있다면은 이거는 동일한 시기에 결혼을 한 것이 아니니까 재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재혼으로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규보의 이상국 집에는 고려시대 결혼 풍습과 관련해 주목을 끄는 대목이 있다. 결혼 후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다. 고려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서류 부가혼 또는 남기 여가혼이라고 합니다. 이 결혼 제도는 친정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친정에서 계속 살다가 뒤에 시댁으로 가는 제도였습니다. 물론 친정에 머무는 기간은 경우에 따라서 달랐지만은 무남동녀의 경우에 계속적으로 친정 부모를 모시는 게 가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시대 때는 여자 친정하고 상당히 가까운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이럴 경우에 다처를 취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외는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왕의 경우다. 태조 왕건을 비롯해 대부분의 왕들이 여러 명의 왕비를 거느리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부 일처제가 일반적이었다. 최루백의 경우도 동시에 두 부인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재혼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고려사에는 매우 흥미를 끄는 사례가 있다. 왕비의 재혼에 관한 것이다. 충선왕의 후실 순비는 결혼해 자식까지 낳았으나 38세의 나이에 다시 왕비가 됐다는 것이다. 재혼을 통해 왕비가 된 사례는 이외에도 성종과 충렬왕의 후비 등이 있다. 그렇다면 조선과 달리 고려 때는 여성의 재혼이 허용됐던 것일까? 우리나라 초기 족보 중 하나인 문화류 씨의 가정부를 통해 여성들의 재혼 사례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계가자 직서 전후부지 명이 다시 시집가는 사람이 남편과 후남편의 이름을 바로 쓰고 피하지 않은 것은 불이자 법례에 전남편과 후남편을 모두 기록하고 은폐하지 말라고 적고 있다. 이것은 고려 때 여성들의 재혼이 드물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초기에 그 태종 때로 기억을 하는데 아주 상당한 신분이 있는 그 집안이었는데 김씨 부인 이런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김씨 부인의 경우는 나이 57세에 재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아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이제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혼인하는 날 저녁에 이제 신랑이 오니까 이 아들이 울면서 어머니한테 말리거든요. 그 신랑을 못 들어오게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인이 그 재혼을 강행을 해요. 부인의 그 재혼 문제를 가지고 조정에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때 그 왕이었던 태종은 뭐라고 하냐면은 호랍이 가부가 서로 좋아서 혼인하는데 그것을 왜 문제 삼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은 고려 조선 초까지는 이러한 재혼 문제들이 그렇게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재혼은 남편이 없는 경우, 즉 사별하거나 이혼하는 경우에만 허용이 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요즘과 마찬가지로 여성 측에서 이혼을 제기할 수도 있었을까? 이와 관련해 재밌는 기록이 전한다.
충수광의 후비인 수비권 씨는 원래 전 씨네 아들에게 시집갔지만 전 씨의 집안이 좋지 않다고 하여 이혼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왕명에 의탁해 이혼했고 그 후 충수광의 비가 됐다는 것이다. 이혼하기 위해 왕명에 의지해야 했다는 것은 여성 측에서 이혼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려시대 때 이혼은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버리는 기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왜 나타나는가 하면 고려의 친족 제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 때 친족은 부계만이 아니라 모계나 처계 쪽도 상당히 중시됐습니다. 사위나 외손주가 외가나 처가를 통해서 특권을 받는 것이 가능했고 처가나 외가의 상가 벌에 같이 연루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평소에는 부귀와 출세를 위해서 정치적인 변동이 있을 적에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내를 버리고 새로 결혼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일처제와 재혼의 전통에 비춰보면 고려시대 여성들의 지위는 매우 높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혼당할 가능성도 높아 처의 지위가 확고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부일처제의 전통은 원간섭기에 다처제 풍습이 들어오면서 위기를 맞게 된다. 이와 관련해 충렬왕 때 재상 박유는 다음과 같이 상소를 올린다. 몽고인이 다처제 풍습으로 고려 여인들을 데려가니 우리도 다처제를 시행하여 인재가 흘러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박유의 상소는 여성들의 대대적인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이때까지도 일부일처제가 굳건했음을 입증하는 사례다. 다처제가 나타나는 것은 최루백과 염경의 부부가 살았던 시대로부터 200년 이후의 일이었던 것이다. 고려시대는 오늘날처럼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성도 재혼하고 이혼하는 것이 가능했던 사회로 여성이 사회적으로나 성적으로 완전히 소외되고 또 차별 대우를 받게 되는 조선 후기와는 다른 사회였던 것입니다. 한 번 시집가면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도 이 시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이 묘지석에 따르면 염경애와 최루백 부부의 첫째 딸 귀강이 남편과 사별한 후에 집에 돌아와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딸이 재혼을 할 거라면 시댁보다는 친정에 있는 것이 더 편하지 않을까요? 최루백과 염경애 사이에는 이 딸을 포함해서 모두 여섯 자녀가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한 명의 딸은 아직 어리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명의 아들 중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모두 유학의 뜻을 두어서 공부하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넷째 아들 이 단지는 출가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려의 길을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최루백의 묘지석에는 이 단지가 벼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부음. 그 다음은 잘 해독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음덕으로 벼슬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가를 했다가 다시 환속을 해서 벼슬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넷째 아들 단지는 귀족의 아들이면서 왜 출가를 하게 된 것이며 또 그 뒤에 다시 환속을 하게 된 것일까요? 고려시대 귀족 자녀 중 승려로 출가한 사례를 조사해봤다. 확인 가능한 아들의 숫자는 731명. 그중 74명이 출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에는 귀족 가문의 자제가 출가하는 일이 그리 드문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승려의 숫자와 관련해 중국 송사에는 재밌는 기록이 전하고 있다. 실제보다 과장된 기록이지만 고려시대 불교의 번성을 짐작케 한다. 불교 국가라는 점을 우선 고려해야겠죠. 고려시대는 아들이 여덟이실 경우 한 사람이 출가하는 것이 되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건 왕실에서부터 귀족,
그리고 아마 일반 양인들 사이에서도 여러 아들 중에 한 사람씩은 출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로 보입니다. 왕자 출신으로 국사의 지위에까지 올랐던 의천을 비롯해서 승려 중 상당수가 귀족의 자제였다는 사실을 통해 고려시대 승려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다. 고려 사회 속에서 불교는 단순한 신앙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사회를 통합시켜주는 정신적 구심점이자 고려 사회를 통치하는 지배 이념 중 하나였다. 때문에 승려가 된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와 명예가 동시에 주어지는 일이었다. 귀족 자제는 물론이고 일반인 중에서도 출가하려는 사람이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집에 세 아들이 있으면 아들 중 한 명은 중이 되는 것을 허락했다는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 고려시대 때는 출가하는 데 큰 제약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승려가 됐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과를 거쳐야만 했다. 고려시대 승과는 스님들이 치르는 과거 시험과도 같은 것으로 합격한 사람에게 승적을 주는 제도였다. 승과의 응시 자격을 보면은 그것도 과거 응시 자격과 거의 같았던 걸로 보입니다. 과거 응시 자격을 보면은 제도상으로는 귀족에서부터 일반 양민에 이르기까지 승과 과거에 응시할 수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나 제도적인 문제고 실제적으로 과거 응시에서 관직을 부여받게 되는 사람들은 적어도 지방에서는 향리층 이상이 됩니다. 아마도 승과에도 그런 규정에 대한 것입니다만은 과거 제도에 거의 준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 양인들에게도 운호가 열려 있었고, 그러나 실제적으로 승과를 통해서 출세하는 승려들 보면은 대개 귀족들 자제라든가 또는 지방에서도 향리층 이상의 자제들입니다. 승과에 합격한 승려들은 승계와 승직을 받아 불교 조직을 운영하게 된다. 즉 불교 교단 내에서 지배층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고려시대 불교 조직은 관료 조직과 매우 흡사했다. 왕이 임명권을 가진 것도 두 조직의 공통점이다. 이것은 고려 왕실에서 관료 조직과 마찬가지로 불교 교단을 통제하려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승과를 시행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고려 4대 임금이었던 광종대 시행하게 되는데, 바로 광종은 중앙 집권적인 지배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 호족 세력들을 억압하고 친진관료를 양성해서 정치 개혁을 추진하게 됩니다. 친진 세력을 양성하는 방법이 바로 과거 시험 제도를 통해서 친진 세력을 양성하는데, 그와 같은 시기에 친진 승려를 양성해서 교단 체제를 구성하는 목적에서 승과를 시행하게 됩니다. 고려 왕실은 한쪽으론 행정 조직을, 다른 한쪽으론 불교 교단을 이용해 중앙 집권 통치를 꾀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과거 합격자에게 관직과 토지를 주듯 승과 합격자에게도 승직과 토지를 부여한다. 승려 신분이란 점을 제외하면 과거 합격자와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고려시대는 본래 의도 말고 한마디로 세속적인 출세를 위해서 출가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로 시험을 보고 관료가 돼서 출세하는 길도 있겠고, 또 승려가 돼서 승과를 거쳐서 높은 승계를 받음으로써 출세하는 길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려에서는 세속적인 의미의 출세 길이기도 한 점이 그 이전이나 이후 시기와는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그 귀족들이나 왕실에서는 때로는 이제 정치 권력에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정치 싸움에 불교 교단이 개입하게 되고 정략적으로 자기 아들들을 출가시키고 특정한 교단을 장악하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정치 권력 장악에 직접 이용하기도 하는 사례도 고려시대는 여러 예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출가의 목적이 종교적인 이유보다 개인적 입신이나 가문의 세력 확장을 위한 성격이 강했던 만큼 다시 환속하는 사례도 드문 일이 아니었다. 최충원 가문의 경우도
대를 이어 출가했지만 나중에 모두 환속해 정치 권력을 계승하고 있다. 결국 귀족 자제들의 출가는 출세를 위한 또 하나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최루백의 넷째 아들 단지도 이와 같은 경우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단지는 당시 귀족 사회의 관습에 따라 승려가 됐고 어머니의 묘지명에도 출가한 것으로 기록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 어느 시점인가 환속해서 아버지의 음서를 통해 관직으로 나아간다. 승려로서 출세하는 대신 관료로의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자, 이것은 염경애와 최루백 부부의 가계도입니다. 이 한 장의 묘지석을 통해서 우리는 고려시대 귀족 가문의 3대에 걸친 이 가계도를 복원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지위도 알 수 있었고 또 두 주인공의 성품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묘지석의 내용이 그만큼 풍부하고 또 정확한 기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부분의 사라진 왕국에 대한 역사가 그러하듯이 이 고려시대와 관련된 기록 역시 무척 빈약합니다. 그만큼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많고 또 잘못 기록된 채 전해지고 있는 역사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고려시대의 묘지석들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역사를 들려주기도 하고 또 때론 잘못 기록된 역사를 바로잡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고려시대 무덤 중 현재까지 발견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민통선 안에 위치해 있는 청주한 신문중 소유의 무덤 역시 몇 안 되는 고려시대 무덤 중 하나다. 이 무덤은 지난 91년 문화재연구소에 의해 발굴 조사된 바가 있다. 발굴 도중 무덤 안에 벽화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런데 묘지석이 발견되면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무덤의 주인이 청주 한 씨가 아니라 권 씨로 밝혀진 것이다. 그 묘는 권 씨들 묘소에 한 씨들이 외손의 자격으로 썼는 그런 과정에서 발견된 건데 그와 같은 예는 용인에 있는 포원 정몽주 선생의 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위에는 월사 이정구 선생이 묻혀 있는데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외손 자격으로서 연안인 씨들이 묘를 조성한 겁니다. 만약 묘지석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무덤의 주인이 누구였는지는 결코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윤관 장군의 묘 역시 묘지석 때문에 무덤의 주인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다.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이 무덤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봉분도 허물어지고 잊혀진 채 남겨져 있었다. 그런데 조선 영조 때 파평 윤 씨 가문에서 묘소를 찾기 위해 이 일대 땅을 파는 과정에서 깨진 묘지석을 찾아냈던 것이다. 문헌에 이 분수원에 있다는 그 기록을 가지고 찾아 나섰다가 이 자리가 이제 윤관 장군 묘로 확인을 하고 결정을 짓고서 여기다 이제 묘역을 조성을 하게 된 겁니다. 특히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 조상을 모시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로 대두된다. 때문에 시조의 무덤을 찾기 위해 열중하게 되는데 윤관의 묘도 이런 과정에서 발견됐던 것이다. 18, 19세기에 우리 가족 사회에서 굉장한 변혁기를 맞이했는데요. 그 구체적으로는 각 가문별로 족보를 만든다든지 또는 시조를 탖는다든지 시조가 없는 경우에는 시조를 모신 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승략적인 정통 의식이 개인 각자 또는 지방 곳곳에 확산되면서 족보 또는 현조 유명한 조상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상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묘지석을 묻는 것은 우리나라의 전통이 아니다. 이것은 3, 4세기 무렵 중국에서 시작됐다.
무덤을 사치스럽게 장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석을 금지시키자 대신 땅 속에 묘지석을 묻는 전통이 생겨났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1세기 이전까지는 묘지석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갑자기 출현하게 된 것일까? 전해지는 묘지명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은 1024년에 만들어진 최인범의 묘지명이고 두 번째로 남아있는 것이 1045년에 만들어진 유지성의 묘지명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최인범이나 유지성이나 모두 송나라에서 고려에 귀하해 온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서기 100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고려로 귀화를 해왔는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묘지명 문화가 고려에 본격적으로 이식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고려시대 묘지석 대부분이 개성과 경기 지방에서 출토됐다는 점이다. 무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무신정권기 이전의 묘지석 1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시운과 그의 처는 부임지에서 사망했지만 경기지방 장단현에 합장됐다. 전기의 처 고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지방에서 사망했음에도 최종 매장지는 개경 근처로 나타나 있다. 대덕산하고 장단 부근입니다. 이것은 최루백과 염경에도 예외가 아니다. 저기 있는 산이 바로 두 사람의 무덤 역시 개성 근처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묘지석이 수도인 개경 근처에서 발견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고려의 지배계층들은 중앙에 거주함으로써 모든 귀족적 특권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만일 중앙을 떠나서 지방으로 돌려보낸다는 것, 즉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조선시대의 귀향과는 달리 귀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고려시대의 일종의 형벌로서 간주됐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사회적 요인으로 말미암아서 고려 전기의 지배계층들은 살아서도 개성주의에 살았고 죽어서도 개성주의에 묻힌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개경의 왕성이 이렇게 표시가 개성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머물길 소원했던 고려 귀족들. 묘지석을 통해 그들의 사고방식과 생활의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이 묘지석들은 귀족들의 전유물로 죽어서도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고자 했던 고려 귀족들의 특권의식이 반영된 징표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 돌을 반듯하게 다듬고 여기에 한자 한자를 새겨넣기 위해서는 이 여간한 정성을 쏟지 않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이 글자뿐 아니라 이 테두리에 이렇게 무늬가 새겨진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염경의 경우에는 이처럼 이 묘지석 뒤편에 그림을 새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묘지석에 적을 내용을 정리하고 또 그것을 돌판에 새겨 넣으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그런데 이 묘지석이 무덤에서 출토가 되었다는 것은 시신과 함께 묻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묘지석이 완성될 때까지 이 시신을 땅에 묻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고려시대 장례제도 지금과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제도를 연구하는 정길자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염경의 묘지석 가운데 장례와 관련된 단서를 찾아보기로 했다. 돌아가신 지 5일이 되는 되는 날에 화장을 하셨는데 이 화천이라는 것은 관을 태운다는 말로서 오늘날 같으면 바로 화장을 이야기합니다. 화장을 한 후에 그 3년 무진 8월 17일 장어 인효원 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3년이 지난 다음에 본장을 했다, 매장을 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장이라고 하면 시신을 불태운 후 남은 뼈를 가루내어 뿌리는 것을 생각한다. 그런데 염경의 경우는 화장 후 다시 땅에 묻었다는 것이다. 뼈를 가루내어 뿌리는 경우는
한 가지 방법만을 이용한다고 해서 단장이라고 한다. 반면 화장한 뼈를 다시 땅에 묻는 것은 화장과 매장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복장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복장의 경우 뼈를 땅에 바로 묻는 것이 아니라 권한이라고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사찰 등에 모셔두게 된다. 이 기간 동안 후손들은 살아생전 못다한 봉양을 올리는 동시에 매장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보통 부모가 사망하면 자식이 3년 상을 입습니다. 이 3년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3년 동안은 적어도 품에 안고 애지중지 키우기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3년간 심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정월, 초하루와 보름 두 차례에 걸쳐서 후손들이 그 망자에게 가서 제사를 지내고 또 명당 자리를 찾아서 묘지를 물색을 하고 그다음에는 부장품 같은 것도 마련합니다. 화장에 대한 현존 최고의 기록은 삼국시대 자장법사의 답이식. 이를 통해 화장 제도가 도입된 것은 불교의 영향임을 추정할 수 있다. 화장 제도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게 되는 것은 통일신라 문무왕 때부터다. 문무왕은 자신이 죽으면 화장해서 동해바다에 수장하도록 유언한다. 동해의 용이 되어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왜구를 무찌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무왕이 화장을 실천한 참뜻은 다른 데 있었다. 그는 당시 귀족이나 왕족들이 지나치게 화려한 무덤을 조성한다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왕인 자신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검소한 장례 제도를 정착시키려 했던 것이다. 이후 화장은 귀족적인 장례 제도로 고려시대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것은 화장한 유골을 담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석관이다. 길이가 약 70cm에 불과해 직접 시신을 넣었던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장한 유골과 부장품 등을 넣었을 것이다. 석관은 6개의 돌판을 조립해서 만든다. 먼저 바닥돌에 홈을 파서 측면석을 꽂을 공간을 마련한다. 두 장의 긴 석판을 마주놓고 그 모서리에 작은 석판을 꽂은 후 바닥돌에 끼워 고정시킨다. 마지막으로 뚜껑돌을 내려놓으면 석관이 완성되는 것이다. 뼈를 직접 담은 그릇을 내용기라 하고 그 내용기를 다시 보호하는 차원에서 담은 그릇을 외용기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외용기는 돌로서 만들어서 내용기를 보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용기는 돌을 납작하게 다듬어서 판석으로 만듭니다. 이 판석 6개를 조립을 해서 만드는데 그 크기는 대략 1m 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립을 하는 이유는 운송의 편리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석관은 그 표면에 화려한 선각화가 그려져 있다. 대개 경우 석관의 사면은 하늘의 동서남북을 지킨다고 알려진 사신도가 그려진다. 뚜껑돌의 표면엔 비천상을, 안쪽엔 성수도를 새겨놓았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가장 그 이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상에는 사방에 사신이 있어서 그 영혼을 보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록 화장을 해서 그 유골이 아주 소량이고 얼마 되지 않지만은 작은 습관을 소우주로 생각해서 그 속에서 자기가 안락하게 사후에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 관념에서 그렇게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염경애의 경우 묘지석 뒤편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다. 방향을 나타내는 듯한 서와 상이란 한자를 기준으로 확인한 결과
그것은 백호였다. 사신 도중 서쪽 하늘을 수호한다는 백호. 이것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만약 묘지석 뒤에 그려진 백호 그림이 석관의 일부라고 본다면 염경의 경우 석관의 내부를 묘지석으로 이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850여 년 전 고려의 귀족 부인이었던 염경에는 남편의 애절한 사랑이 새겨진 묘지명과 함께 땅속에 묻혔고 곁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던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한 장의 묘지석을 통해 12세기를 살았던 고려 귀족들의 전형적인 삶과 죽음의 통과 의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귀족 가문의 일원이었던 염경애와 최루백 부부의 가족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사랑과 결혼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8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 한 장의 묘지석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록에조차 남겨져 있지 않은 이 고려시대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비밀의 문. 바로 그것이 고려시대의 묘지석인 것입니다.